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터벤션인데 보통 환자를 치료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외과적인 수술 방법 그리고 내과적인 약물 치료가 있겠습니다. 인터벤션은 이 중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고 수술과 달리 뭐 개복을 한다거나 머리를 연다거나 하는 환자한테 부담이 되는 그런 치료가 아니고 영상 장비를 이용해서 환자의 몸속을 보면서 그리고 또 가장 작은 구멍을 통해서 기구를 몸 안으로 삽입하고 그걸 조정해서 치료하고자 하는 병소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그런 의료 분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인터벤션은 수술과 달리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이 빨라서 환자분들이 부담 없이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료 기술입니다.